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멤버가 바뀌었고요. 저희끼리도 어색해요. 그래서 요거 모던 아트 카드 게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예 다른 게임이라서 다른 네, 다른 게임이라서 게임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거의 한 85%? 모던 아트 저기 까만색 사각형 토큰 요거 선마커. 네, 선마커고요. 그다음에 요거 점수 적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추가 점수, 그 다음에 1등, 2등, 3등 요겁니다. 그 다음에 카드가 있고요. 카드 색깔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가 있는데 21장, 20장, 19장, 18장, 17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희소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데니스 질리언 텐이 희소가치가 있어서 만약 똑같은 등수로, 똑같은 승수라는 건 뭐겠죠? 모던 아트에서. 카드 장수가 똑같이 팔렸다. 그러면 뭐 4장 팔리고 4장 팔렸다. 그러면 이 중에 얘네 둘이 4장씩 팔렸다. 그럼 얘가 순위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얘가 희소가치가 있으니까. 자, 요렇게 다섯 개가 있고 숫자 정해졌죠. 자, 그러면 색깔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게임에 쓰이는 카드가 아니라 이제 누가 있다고 알려주고 여기다가 점수 놓는 카드 다섯 개를 가운데다 깔아놓고요. 이 게임도 똑같이 모던 아트 원래랑 똑같이 그림을 이제 사는데 원래는 내 카드를 남한테 팔잖아요. 혹은 내가 사든지. 그래서 파는 과정이 있잖아요, 모던 아트에는. 근데 이 게임은 파는 과정을 싹 지웠어요. 경매를 지우기 위해서 파는 과정을 지웠습니다. 그러면 내 손에 있는 카드를 누가 사요? 내가 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이 룰대로, 규칙 룰대로 보시면 라운드가 있죠. 우리는 4명이니까 이쪽으로 4명, 13장, 4장, 4장 4라운드에 걸쳐서 게임을 하고요. 그래서 4라운드 동안 처음엔 13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을 추가로 주고 그 다음에 3라운드에 4장을 추가로 주고 마지막에 카드 주는 거 없이 게임을 하는데 이때 4라운드 동안 남한테 팔지 않고 손해받은 카드를 내가 사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그냥 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운이 없으면 나는 바그너를 너무 사고 싶어. 근데 바그너를 내가 못 받았어요. 바그너를 못 사요. 그래서 좀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라운드가 길고 카드를 받는 장수가 13장, 4장, 4장이면 벌써 21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게 되거든요. 그거를 라운드다 언제 내가 이 색깔 카드를 살지, 그러니까 내려놓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한 라운드에 몇 점을 벌지를 계획해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남한테 팔지 않고 손에 있는 카드를 내가 깐다. 자, 그러면 깐다는 거는 그냥 한 장 내려놓는다잖아요. 한 장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카드는 그냥 한 장 내려놓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모던 아트에 보면 경매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다섯 가지 모양으로. 근데 그냥 보통은 모양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카드는 손에서 그냥 내려서 나 마리아나 마틴스 그림을 하나 내 그 갤러리에 걸게. 요런 식의 내가 산 거. 마리아나 마틴스 중에 이렇게 마크가 있는 카드가 있는데 이 마크는 여기 보시면 다섯 가지 마크가 있어요. 다섯 가지 마크가 있는데 얘네들은 추가 능력을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깔면 이건데 다섯 가지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런 능력은 왜 하냐면 내가 이거를 깔므로써 더 많이 깔던지 남이 모르게 깔든지 남들을 강제로 깔게 하든지 아니면 내 거의 시장 가치를 높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써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하나 까는 건데 거기에 추가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추가 능력이 있는 카드들이 좋습니다. 자, 그럼 무슨 능력이 있는지 좀 확대해서 이제 이렇게 카드 한 장에 이렇게 화살표 있는 건 그냥 이걸 내려놓으면서 카드 한 장씩 받으면 돼요. 그래서 즉시 카드 풀에서 한 장 받아요. 그럼 이 게임은 14장, 4장, 4장, 0장이니까 원래는 21장 받고 끝인데 이거를 쓰면 남들보다 한 장 더 갖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팔 수 있죠. 특히 4라운드쯤에는 카드가 보통 없거든요. 많이 떨어져서 남보다 한 장 더 팔 수 있으니까 이 카드 자체가 굉장히 좋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은 아티스트의 작품 한 장을 손에서 더 내려놓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이거 더블이지. 더블이 진짜 기능이 세잖아요. 똑같이 세. 오리지널에서도 셌어. 근데 우리가 이거는 경매를 통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서 발생하는 돈이 없어서 실제로는 모던 아트는 다섯 장 되면 그 라운드가 끝나지만 이 게임은 여섯 장이 되면 끝나고요. 심지어 비밀로 놓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카드. 자, 손이 너무 아파서 계속 설명하자면 세 번째 거는 이 검은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원하는 작품 한 장을 비공개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작품 하나를 비공개로 내려놓는다는 건 바그너 크로이와 요 마크가 요게 있죠. 요걸 내려놓으면서 나는 비공개로 하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두 개 내려놓는 거야? 네.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남한테 원하는... 협박하듯이 내려놓는 게 아니라 너 나중에 이거 하나가 1등, 2등 바꿀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려놔요. 얘 때문에 나는 3등은 하겠지 이런 게 갑자기 4등 돼요. 왜냐면 숫자가 확 바뀌니까 모르는 상태로. 그거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공개로 내려놓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진짜 강력해요. 하나는 비공개로 내려놓기, 하나는 공개로 내려놓기. 자, 네 번째 거는 화살표가 가운데 모여있는 건 모두가 손에 있는 거 한 장을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공개해서 내려놓습니다. 갑자기 한 장씩이 더 내려와서 동시에 네 장이 쫙 깔려요. 그걸로 끝날 수도 있죠. 그렇게. 근데 얘랑 얘는 한 장씩밖에 없어요, 아티스트당. 근데 아티스트당 한 장씩도 다섯 장은 있는 거니까. 자, 맨 마지막에 2는 수상 토큰인데요. 이거는 어떤 앤 위에 올려서 2점을 더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 라운드가 끝났을 때 1등이 3점, 2등이 2점, 3등이 1점이기 때문에 2점이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토큰들이 이게 왜 4개씩 들어있냐면 4라운드 동안 계속 누적해서 올려놓는다는 뜻으로 4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2점이 누적되면 게임 2라운드, 3라운드도 계속 예, 바그너 크로이와가 굉장히 점수가 세겠죠. 그래서 이 2점 올려놓는 그 기능 이것도 굉장히 좋게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이미 2점이 놓아 있는 데에는 못 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4개가 있다면 무조건 여기밖에 못 놔요. 근데 대신에 안 놔도 돼요. 놓기 싫다 그럼 안 놔도 됩니다. 남이 마리아나 마티스 작품이 남이 더 많다? 그럼 굳이 놓을 필요 없잖아요. 이 게임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내가 내 카드를 사는데 라운드에 얼마나 조합해서 뭐가 1등, 2등, 3등이 될지 예상해서 어떻게 분배해서 사느냐. 그리고 내 손이 곧 마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1등 되는 카드를 그 라운드 1등, 2등 될 카드를 잘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 카드가 운이 없다면 눈치를 잘 봐서 내야 되고 특수 카드가 있다면 그 즉시 1, 2등을 바꾸면서 순서를 흐트러 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점수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매번 이거 1등, 3등, 1등, 2등, 3등을 기록해 놓고 걔네들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연히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네, 똑같아요. 그래서 3점, 얘 같은 3점, 얘는 2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에 1등을 했어도 네. 그 다음 라운드에 1, 2, 3등 안에 못 들면 점수 못 받고 이번 거기다가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각자 이번에 다 팔았잖아. 그러면 각자 점수를 받기 전에 다 이제 1, 2, 3등이 결정되고 손에 있는 카드 중에 이번에 수상한 작품 1등이나 2등이나 3등을 한 작품을 한 장까지 각각 내려놓을 수 있어요. 공짜로 손에. 그것도 점수를 받아. 각 라운드가 중요한데 근데 마지막일수록 돈이 쌓여있잖아요. 근데 그 라운드 때 막나에 돈 벌려고 돈을 못 벌면 결국 1등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때도 평균 이상 돈을 벌어야 돼요. 시사카드 하나 깔고. 아 맞다. 네. 이거 등록카드 네. 설명 안 했고. 등록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운팅 6장 종료 그 카운팅에 들어가요. 들어가. 네. 들어가. 누가 선이지? 형 뭐했어? 했지 해놨지 또 작업. 나 미술관 최근에 갔다 왔어. 진짜. 근데 진짜 갔다 왔어. 설명서 봐. 설명서 진짜 봐. 진짜 갔다 왔는데 설마 그걸까? 맞아.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뭐. 야 근데 이건 난 좀 억울해. 나는 원래 나는 매달 미술관을 가요.